분명하게 정부 수입 균형 이야기를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분명하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 수입이라는 말에서 교육부는 정부란 말을 빼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일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라 라고 집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 몇 가지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1919년 3.1운동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반헌법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1948년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수립으로 본다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48년 이전에 일제차에 벌어졌던 항일운동도 친일부역도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일로, 그리고 해방전국에서 친일의 옷을 벗고 친미의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과거의 과오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의 공신들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고자 헌법까지 위반하겠다는 건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